안녕하세요. 이혁입니다. 자, 제가 9월 23일 홈경기 팬즈데이에 행사를 하러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가는데 선수분들한테 제가 이제 깜짝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 응원이라든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고 시설이 예술이 가는 얘기가 들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시설 구경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또 이거 또 이게 참. 아, 이게 사이즈가.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 생각하지 말라. 아니, 훈련은 진짜 저도 이렇게 웨이트 요즘에 시작하긴 하는데 한 3, 4일만 안 하잖아요? 그러면은 몸의 처짐이 느껴져요, 진짜. 예. 안녕하세요. 거의 두 달 만이네요, 두 달. 예. 같이 하면요? 아, 저도 운동시키려고요? 같이요? 아, 제가 선수가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. 아, 요즘에 저는 이거, 이게 재밌더라고, 이게. 아싸! 안 알려드렸어요. 2회에서 15회가 가장 많아요. 12회에서 15회. 이게 스쿼트 하면서 맛에 들리다 보니까 전 상체 운동은 하체보다 재밌더라고요. 오, 참! 아. 이거 반바지 꼴. 네, 뭐 축구 선수분들이 할 때 이 운동은 필수다. 이거 약간 저기 그 물리치료 보면은 이 도수 꽉 하는 거 있잖아요. 약간 그거 아니 집이 가까우면 여기 출근하고 싶다. 이거 앞에서 공은 나는 거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아 땀난다. 아니 이 기계가 좋으니까 잘 먹네요 기구가. 아니 텐션감이 보통 옷 입으면 상체만 좀 잘 나오면 되니까 하체 적당히 하고 여기만 좋으면은 크게 여자애들이 좋아해. 아, 예. 데드는 안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이거는 몇 회? 이것도 똑같아요? 하체를 더 앉아주시는데 하체 더 많이 먹어요. 이거 좋았으면 밥 먹고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요. 기구독이 새 거여가지고 너무 잘 먹고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호흡이 안정적이었는데 계속 버티네요 이게. 이렇게 직접 알려주고 하니까 저 혼자 하는 거랑 의미가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바지만 좀 주시면은 제가 막내고 들어와가지고 하루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다음에 약속 잡으시죠. 아 수고했어요. 수고했습니다. 23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. 네. 수고했습니다. 햄스트링 잘 먹고 가요. 안녕하세요. 아 예, 들어가도 돼요? 네. 키 안 통하나 그러진 않나요?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없으면 축구를 못해요. 아 이게 없으면? 나이를 먹으니까? 네. 나는 안 되겠다. 오 여기는 계속 이제 이게 전시. 만약에 하다가 만약에 트로피가 많이 받았다 그럼 약간 공간을 또 확보해가지고 또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옛날에 풍생고놈 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눈부신 것도 훈련을 해야겠다. 얘 올 때 공 날라오는 거 그치? 나오시면은 제가 하이파이브가 한번. 예. 오우 나오시네요. 안녕하세요. 우! 안녕하세요. 예! 안녕하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우승 가자! 자 수고하세요. 화이팅! 예. 저번에 주진아가 사진 찍었는데. 아 그분이시구나. 아 떨렸네. 아 오늘 두 번째 뵙는 분입니다. 예. 네.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다치지 말고. 네 감사합니다.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? 공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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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차면 이제 공 막는 거 연습하고. 9월 23일 팬즈데이 때 제 사인회 이제 하프타임 공연 더 중요한 건 구단에서 직접 제작한 타워를 선물로 드립니다. 많은 분들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사인도 받아가시고 축구 경기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타워도 보시는 일석사조가 꼭 오시란 말이에요 진짜 빨리. 예. 내가 여기 김포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내가 파주에서도 오고. 자 아무튼 저는 9월 23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! 이거 너무 좋아. 이게 하나도 안 들려. 저희 집 거는 이게 흔들리거든요. 이게. 여러분, 조금만 하고. 아!
가자 미안하다.